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을 했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증시.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계속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오늘 코스피 0.8% 상승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열리자마자 그때부터 또한번더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네요. 그 와중에 매동도 매우 좋습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무엇을 매일매일 사고, 그리고 특히 어떤 기업을 매주매주 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지금 사고 있는가?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KB금융,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LG노텍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합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8.8원 하락해 또 하락하네요. 1233.2원. 금요일날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 시즌이라는 거겠죠.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떠한 실적을 낼지 계속 보도록 하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UAE가 우리나라에 큰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정상회담은 전부 다 예상이 되어 있었고, 결국은 오늘 관련주가 급락하는 뉴스에 파라라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목들은 상승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빅테크와 은행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웹툰 관련주, 은행 관련주, 게이밍 관련주, 여행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해운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 기준 외국인 매수하는 버전인 삼성전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NC소프트, KB금융, 하나투어, 네이버, BNK금융지주, 맥코리인프라를 매수합니다. 빠이요!